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언론이 유도하고 언론이 함정팠다. 자, 이런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데요. 자, 무슨 내용일까요? 실명을 사용해서 또 특정 이름을 사용해서 땡땡땡 학습 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또 기사를 쓰는 것에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우선 땡땡땡법 또는 이제 땡땡땡 학습 효과 또는 땡땡땡 따라하기 이렇게 이제 실명을 사용하고 특정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가십성의 이 과도한 방송을 내보내는데요.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우선 제가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 인지 언어학자가 있는데요. 이 조지 레이코프가 말하는 인지 언어학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부정적일지라도 그것이 학습된다. 또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.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! 생각하면 안 돼! 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! 하는 순간 생각하지 마는 사라지고 코끼리가 생각난다. 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땡땡땡 방지법 또는 땡땡땡 따라하기 땡땡땡 학습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. 이것이 이제 이 조지 레이코프의 인지 언어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그렇게 조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방송 처음에 딱 언급했던 것처럼 언론이 유도하고 언론이 함정팠다 라는 건데요. 언론이 일관되게 땡땡땡 따라하기 땡땡땡 학습효과 등등의 이 실명을 넣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는 이런 결과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고로 치면 한 번 사고한 것으로 사고 친 것으로 또 사고를 낸 것으로 끝났는데 한 번 벌어진 그 사고 뒤에 과연 누가 그것을 유포시키고 누가 그것을 확장시키면서 누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까요? 바로 그것은 사건 사고 당사자는 한 번 사고 낸 것으로 끝이면서 그 뒤에 이제 언론이 그것을 자극적으로 선정적으로 유포시키고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구 따라하기 누구 학습 효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학습을 시킨 겁니다. 하루 멀다 하고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누구 따라하기 누구 학습 효과 하면서 반복적으로 재생하면서 그 언론에서 기사와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민에게 또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사건 당사자는 그 후로 사라졌고 언론에서 즉 신문과 방송에서 그것을 각인시키고 학습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언론이 유도하고 언론이 함정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이것은 프레임과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것인데요. 프레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울타리에 누구를 가둘 수 있잖아요. 또 동물을 가둘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울타리, 어떤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어떤 특정 사람을 거기 가두는 것인데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 싸움을 할 때 이 프레임을 많이 걸죠. 프레임을 걸어서 프레임 싸움을 시도해서 서로 이제 이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역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누구 학습 효과, 누구 따라하기 이렇게 실명을 사용하면 그 자체로 프레임이 되어서 당사자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고 당사자에게는 아주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.
자,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 계몽이냐 반계몽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언론은 이제 사람들을 좀 계몽시키고 반성시키고 또 좋은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근데 언론이 반계몽, 비계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계몽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유도한다. 자, 이게 뭐냐면 바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도 엄청나게 뭐 땡땡땡 따라하기 땡땡땡 학습 효과 이런 식의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반계몽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계몽하면 이게 계몽인데 안 좋은 것을 또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고 안 좋은 언어를 가미해서 반복해서 내보내면 그것 자체가 안 좋은 게 계속 계몽이 되니까 반계몽이 되고 또 비계몽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런 언론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서 이제 어떤 평론가들은 정치보다 언론이 더 문제다. 정치보다 언론을 더 개혁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또 그런 주장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 매체, 예를 들어서 그래도 중심 매체, 그 다음에 공영 매체, 이런 매체들은 비교적 덜한데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한 이렇게 말하자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신생 매체들은 아주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언론이 좋은 의미에서 계도하고 계몽하는 이 언론의 순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반대로 언론이 역기능적으로 언론이 반대로 함정을 파고 언론이 반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덫을 놓고 하면서 또 어떤 걸리면 또 그것이 누구누구 학습 효과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어지는 이 현상,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. 자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